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잘 됐으면 좋겠다. 덜 아프셨으면 좋겠다. 위로가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걸 알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원래 눈물 많아서 잠깐만요. 안 돼, 내 아이라이너. 네, 저는 16년 차 타투이스트 유주입니다. 실제 이름이 유주는 아니고요. 유주라는 작업명을 갖게 된 건 제가 이름이 조금 특이하거든요. 약간 웃기기도 하고. 네, 실제 이름은 정가롱이고요. 이름이 약간 네, 이름이 너무 웃겨가지고요. 약간 귀엽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좋은 마음씨 좋은 분들은 귀엽다고 해주시고.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싶은 욕망에 언제나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름을 바꾸고 싶은 마음에 이제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받아왔어요. 근데 그때 지어주신 이름이 유주였는데 제가 이름을 실제 이름 바꾸진 못하고 그걸 이제 작업명으로 타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도 제가 자신있게 해드릴 수 있는 건 당연히 한글 타투인 것 같아요. 제가 선택과 집중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림 물론 지금도 많이 그리고 있지만 약간 한글 타투 위주로 작업을 더 많이 잡게 됐거든요. 한 70% 정도는 한글 타투 작업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레터링 위주로, 한글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진심으로 쓰거든요, 실은. 물론 다른 분들도 당연히 다 진심으로 쓰시겠지만 근데 진심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손님분들이 대부분 그 쓰시고 싶으신 문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지한 경우가 많거든요. 가벼운 것도 당연히 있지만 얼마 전에 온 친구가 여기 이렇게 자해 자국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자기 반려견 두 마리 이름을 한글로 적어달라고 했어요. 보면 내가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친구들 이름에 내가 그래도 흉터를 남기고 싶진 않으니까 그 얘기하는데 되게 마음이 슬펐어요. 왜냐면 이 친구도 이거 그만하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찾은 거고. 또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가족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너무 아픔으로 그 친구 이름을 쓰고 그리고 그 친구한테 보내는 편지를 자기가 타투로 써달라고 해서 제가 해드렸거든요. 그분이 많이 많이 괴로우신 게 느껴져서 좀 마음을 덜고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덜 아프셨으면 좋겠다. 응원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응원할 거고. 애를 유치원에 보내고 출근을 하고 그리고 애가 4시에 하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서둘러 집에 가서 하원시켜서 이제 놀아주다가 저녁 먹이고 재우고 보통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다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사이클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작업 시간을 내기가 좀 힘들어서 퇴근 후에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한테 많이 죄송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사실. 타투랑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저보다 더 중요하니까, 내가. 옛날에 제가 커플 타투를 되게 안 해드렸거든요. 일단 만류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플 타투. 상대방 특히 이름 쓰는 거 하지 말아라. 그냥 뭐 동일한 그림을 그리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만류하거든요. 최근에 그 두 커플이 왔는데 그 결혼해서 하셨던 분은 헤어져서 오셔가지고 이거 커버업 해달라고 오셨고 제가 커버 잘 안 해드리는데 제가 저지른 일이잖아요. 그래서 해드렸어요. 해드렸고 또 그 제가 안 해드린 커플은 오셔가지고 이
이제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됐고 애 낳고 이러니까 커피톡톡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뭐라고 이분들한테 이런 잣대로 해드리고 안 해드리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커피톡톡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요. 저는. 이제 다 해주는 걸로 바꿨어요. 왜냐면 지우면 되니까 지울 수도 있어요.